야, 빨리 열어! 안녕하세요. 하드 디세한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집 좋다. 여기 우리 하나씩 골라서 신자. 형은 어떤 거? 나는 지금 노란색이 어울리니까 노란색을 써줄게. 드디어 저도 룸투어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피스텔에 지금 2018년부터 6년째 살고 있어요. 타입이 원룸, 또 1.5룸. 그래서 여기 32평짜리 해서 저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한 셈이에요. 만족스러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오랜 시간 준비 끝에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자랑하는 그런 룸투어가 아니라 제가 왜 이 가구를 샀고 이 소품은 왜 언제 샀고 이런 추억 하나하나, 저의 취향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친구 집 구경하는 무드로 풀어볼 거니까 저희 집 구경 해보실까요? 냄새가 좋다. 아, 향기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에 제가 디퓨저를 놓는데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퓨저거든요. 강남역 디퓨저 하면은 사람들 아는 거 있거든요. 이거 아무튼 되게 좋아요. 식구들이나 친구들 반응이 복도에서부터 지세한 냄새 난대. 야, 좀 뭐냐? 뭐 보안기기야? 아, 이거는 도어 가이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너무 저는 활용을 하는 느낌이에요. 사람 지나가면 바로 핸드폰 알람 오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 처음 왔을 때 수납 공간을 여기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주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르게 된 건데, 첫 번째 칸에는 자주 쓰는 향수만 딱 추려놨어요. 이 딥디클 롬브레랑 이 조말론 잉글리시 오크, 이거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하고 좋아하는 책들 위주로 여기다가 놨고, 그리고 여기는 미술 도구를 놨습니다. 이쪽은 또 제가 단편영화제에서 상 받았던 거. 트로피는 저희 본가 부모님 집에 있고요. 저는 이 표창장만 가지고 있고, 이 두 칸은 기프티콘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지금 이 안에 다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조말론 딥티크랑 록시땅이랑 여기는 다 르라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2021년 전시회 때 저랑 너무 친한 양재현 작가님, 이거 지금 한 송이만 있잖아. 여기 한 다섯 개 있었다? 다 지금 얘만 근데 끝까지 살아남고 있어. 게스트 화장실 한번 볼까요? 핸드워시랑 핸드로션. 큰일 보고 민망할까봐 뿌리라고 난 저것도 넣고. 나는 좀 강력한 핸드워시도 꼭 놔.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안 지워지네. 일단 저는 거실을 페이버릿 컬러 화이트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입주할 때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새로 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원래 이 컬러랑 같은 색이었는데 이 컬러로 하는 바람에 화이트랑 더 조화롭게 된 거야. 이사하고 첫 번째 들어갔던 가구가 바로 이 소파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제가 이제 다른 층에 살다가 이사를 온 거잖아요. 공실일 때 이것만 들어와서 나 진짜 이 소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는데 너무 힐링됐었어. 형 왜 근데 자꾸 이거 쳐다봐? 아니 그게 아니고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아세요? 거기서 한세계라는 캐릭터의 집에 자기 액자를 세 개를 걸어놨었다?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참,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제가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 TV를 바꿨습니다. 아 진짜 크다. 몇 인치야 이거? 75인치. 남자들 로망 아니야? 좀 큰 TV로 혼자 집에서 딱 영화도 보고. 너 혼자 안 보잖아. 아직 혼자 본 적 별로 없다. 이 커튼도 저는 한샘에서 맞췄어요. 커튼 값이 250이 나왔거든? 뭐? 내가 살면서 커튼이 많이 필요한 집이 처음인 거야. 거실이랑 옷방 기역자랑 침실까지 합하니까. 화이트 계열로 하고 싶었는데 아이보리인데 이거를 직원분께서 너무너무 강추했어요. 처음으로 레일까지 바꿨어. 이 느낌조차 달라.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오래오래 쓰려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식탁이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저는 템바보드에 꽂혔어요. 이 의자랑 이 식탁이랑 다른 업체에서 시켰어요. 어? 신기하지? 왜냐면 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의자에서 나온 식탁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다 다르게 했다? 나 진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템바보드는 다 찾아본 것 같아. 그 결론 끝에
아주 만족도 높게 이걸 드렸고 나 이 브랜드 너무 좋아. 나 이거 본 거 같아. 이거 유명한데 이거? 다 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여자들의 로망 아니야? 신혼집 로망? 지세한의 로망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반잔통과 술잔들, 컵들, 여기는 제 영양제들, 그냥 오쏘몰이랑 유산균이랑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먹고 있고 저랑 너무 친한 누나 강예빈 가게에서 공부했을 때 산 건데 제가 먹은 효소 중에 제일 좋아요. 막 폭풍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게만 해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는 제 팬트리예요. 참 이거 형 먹으려고 산 건데. 야 그걸 이제 준다고? 우와. 여기는 제가 팬트리로 쓰고 있는데요. 커튼을 제작을 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토하려고 그래? 이게 제 비상 식량들과 이거 통조림. 왜 샀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어? 생존 영화잖아. 근데 통조림이 되게 가치성이 높아.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전쟁나냐? 그래서 여기를 최근에 누나가 완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준 우리 누나 너무 고마워. 이제 냉장고는 아무튼 넘어갈게요. 드레스룸을 한번 가볼까요? 드레스룸은 여러분 단독 컨텐츠로 따로 찍을 거니까 그 컨텐츠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가볍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짜자잔. 와 대박이다. 야 여기는 여기가 사실 옷방으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아까울 수가 있어. 여기 창문이 너무 좋아요. 체감 쏟아지는 공간이라 여기를 방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옷방으로 과감하게 한다는 건 저한테도 용기였는데 그만큼 저는 옷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또 제 2의 서브 드레스룸인데 제 친구가 만들어준 신발 쇼케이스예요. 유리 회사 하는 친구가 저를 위해 선물로 만들어줘서 제가 아끼는 신발들을 여기다 해놨고 그리고 이 모자는 이 진열장도 제가 구매하고서 이제 친구랑 같이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이 촬영을 위해서 급조한 거예요. 여기 이사 처음 오고 이 드레스룸이 완성됐을 때 약간 좀 생각에 필요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나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있었다?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이 옷방이 당연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해서 이 강남 한복판에서 옷방을 갖는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렸어. 저한테는 꿈이 실현된 곳이라 그런지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대망의 저의 침실로 가볼까요? 생각해보니까 내 침실 처음 공개네. 짜자잔. 따라라라따. 뭐야? 나 혼자 아니야? 침실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나 옛날에 그냥 이만한 집에 살았었잖아. 알겠지? 연습생 시절 때는 이만한 원룸도 너무 행복했으니까 이게 침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침대랑 이런 걸 놨는데도 너무 공간이 비는 거야. 일단 침대하고 수납장하고 협탁은 원래 있던 거예요. 제 이전 집에서 쓰던 건데 나는 대본을 보고 공부를 하고 노트북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 책상을 샀어요. 제가 TV를 여기다 설치하면 반드시 이곳에 소파를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성비 좋게 소파를 너무 만족스러운 걸 샀어요. 여기에다가 소파를 놓은 이유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는데 부모님께서 여기에 계시면 TV를 볼 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 이거 산 이후로 엄마가 아빠가 아직 안 오셔가지고 빨리 엄마 아빠가 이 공간을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 침대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꼭 이렇게 놔야 돼요.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스프레이를 뿌려요. 이게 피터치드 원액인데 사람이 자는 동안 되게 나도 모르는 땀을 많이 흘린대요. 그래서 뭐 세탁도 자주 하지만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잘 때쯤에 손이 너무 건조하고 입술도 너무 건조해서 핸드워시가 있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풋크림도 필요해요. 그리고 립밤 필수. 아!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잘 때 무드를 보여주는 거야. 딱 이 컨셉으로 있을 때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죠? 난 이 무드를 너무 좋아해.
진짜 샵 온 것 같다. 자, 여기는 저의 화장대도 나와요. 어때? 저의 모든 인생 메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기쁨이랑도 찍은 것도 있고. 이거 한 얘기 아니야? 그럼 저의 베스룸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짠. 화장실에 원래 욕조가 있었거든요. 욕조에서 매일 샤워를 한다?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욕조를 철거를 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사람들이 피규어를 좋아하고 뭔가 그럴 때 저는 이런 바디용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베스앤 바디웍스 체리거든요, 블랙 체리.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거. 너무 좋고 정말 헤어 제품 뭐 바디 미스트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페이스 얼굴 클렌징. 여기는 바디. 샤워기 핑크색 실화냐? 너무 귀엽지 않아? 계속 쓰고 있어요. 세 번에 이사할 때까지. 머핏집 포기 못해. 혼자 사는 집으로서는 너무 만족을 하고, 여기가 되게 나름 좀 오래된 데여가지고 이 동네치고는 이 가격에 평수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차 시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못 떠나고 있는 거야. 마무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어 그래? 7시 넘었어. 진짜요? 어.